공주 방어사가 백제고도 공주 지역을 대표할 백제 양식의 대웅전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기공식에는 방어사 창건주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재한 스님을 비롯해 주지 적광 스님, 마곡사 기획국장 태설 스님 등이 함께해 건립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재한 스님은 백제 고도인 공주 지역 사찰에 백제 양식의 대웅전이 없었다며 백제 특유의 건축 구조라 할수 있는 하항식 구조인 완주 화엄사 극락전을 참고해 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 적광 스님은 내년 봄쯤에 완공될 대웅전 불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진하는 수행 도량, 불자들의 귀의처가 될 기도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